교수님, 최재형 목사, 목사인지 뭐 정치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최재형 목사가 정말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디올백 사건이라는 것을 서울을 소리하고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아직까지도 여야는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분란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 한동훈 민경훈 전 비대위원장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 비대위원장 할때 예. 그 비대위원을 잠깐 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민경우 민경훈. 비대위원. 이분이 최재형이는 이 남북을 오가면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사실상 대남 공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예, 그러네요. 맹비판을 했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이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예전에 그 맹경일 전 통일전선부 부위원장을 5번이나 이제 그 면담을 했던 부분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한호석, 신은미, 노길남 그러면 유명한 친북 성향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제일미시 예. 그래서 인사들이죠. 뭐 사실 한호석과 동급이다라는 정도의 비판을 또이 했고요. 노길남 이 사람 나도 예. 유명한 사람 그렇죠. 뭐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친구.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북녘의 교회를 가다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하는 부분이 4.27 시대연구원이 발간한 책 이게 시대연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드러나는 게 일심이하고 주사파 성향의 이 대부분이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저자로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TV 부사장을 했는데 통일TV가 뭡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여과 그대로 없이 뭐 생중계해버리는 이런 생중계한다면서.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 민경우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 비판이 상당히 지금 수긍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대남 공작원 행태다 이거예요. 물론 뭐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다니면서 뭐 NL계, 소위 말하면 이제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민족 해방파. 근데 사실 운동권에는 그 NLP하고 PDP파가 있거든요. PDP파는 좀 아시죠?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실은 이제 이런 민주주의 혁명파. 제가 서울대 담당을 해가지고 운동권 이데올로기 서적을 굉장히 탐독을 했고, 운동권 지금 뭐, 죄송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도 저하고 같이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는데, 물론 그, NL 출신이면서도 전향을 했어요. 사실은 서울대 의대를 갔다가 그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국사과로 예, 국사과로 다시 다시 이제 편입을 해서 들어갔죠. 예 다시 입학을 해서 입학을 한 들어간 거죠. 거예요.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학생회장까지 네, 했죠. 총학생회장을 했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원래 국사학과가 제가 서울대 담당을 할 때도 보면 그거 아주 최고의 운동권의 아주 본산입니다. 예 예, 국사과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린 뭐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이뭐 NLPD 그 거르지 않고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제가 많이 압니다. 많이 그럼요. 아는데 서울대 담당을 하는 정보과 네, 형사였으면은 어찌됐든 뭐이 최재형 목사에 관련해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말려 들어간 거거든요.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정말로 그래서 지금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그때 이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아마 필터링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랬었겠죠.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잘한 일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야권에서는 완전히 먹잇감으로 정말 하이에나가 이 썩은 고기 먹는 형태로 지금 먹잇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특검을 계속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최재형 목사가 성직자로서 목자로서의 이게 역할이냐, 정말 국가를 위하는 또 어떤 커넥션을 파헤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는 민경우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대남 공작업 같은 행태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면담에서도 그 통일 TV 방송을 재개해 예. 달라 그런 민원을 그런 했다는 민원을 보도가 나왔는데 나오죠. 뭐 재개가 안 됐으니까 그 민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들도 대남 공작의 일환 아니겠냐. 권력의 핵심부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경우도 외국에서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남 북한의 그 대남 선전 선동부 같은 이런 부분에 이 대남 공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침투를 해가지고 뭐 시설을 파괴하거나 또 간첩을 고정 간첩을 만들어서 사실은 정보를 입수해서 북에 보내는 형태라든가 월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특히 미국의 시민권이라든가 미국 국적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 포섭을 해가지고 이 대남 공작을 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특히 있거든요. 특히 목사 신분을 갖고 있으면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남북을 다르게 하고 왕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국적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이 한국의 통일부 허가를 받을 이유도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낸 건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맹경일 전 통전부 부위원장 같은 사람은 주석단에 앉을 수 있는 아주 고위급 그렇죠. 인사인데 이런 예. 사람과 여러 차례 만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거기에 꼭 긴밀하게 이렇게 끈이 닿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 그냥 간 사람이 만납니까? 그렇죠. 통전부 더군다나 통전부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친북 성향의 인사라고 하기 때문에 맹경일 사실은 그 부위원장급 정도 되는 어? 이런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무선에서 대남 공작에 이 관여된 실무진을 또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실 그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최재형 목사 이분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 최재형 목사는 최근에 스카이 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이 이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가 또 공모를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 이런 국정농단 가짜 뉴스를 만들려 했다 이런 보도를 지금 잇따라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뭐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국기 문란 사건 아니냐. 네. 지금 그 폭로를 했죠. 예. 그 폭로한 부분이 자기도 그 이론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니다 싶어서 폭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매체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 박 씨라는 사람이 네, 그 이론으로 참여했다가 네네. 자기로는 뭐 양심선언이랄까 네네. 공익제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스카이 데일리한테 제보해갖고 그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이 청공이 만나가지고 청나라 걸륭 황제 옥새 그걸 옥새. 자기들이 갖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걸 이제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실제 있었던 것처럼 찍어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주술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짜로 드러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힘 법사위원 전원이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재형이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권력의 핵심부를 뒤흔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북한만 있느냐? 이 제보를 한 박모 씨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개별 면담을 시켜주기로 최정희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좀 안 지켜서 제보를 하고 뭐 그런 것 같대요. 아니, 그래서 이제 국힘 쪽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도 염두에 두는 게 있지만 최재형 목사의 이면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누가 관여를 해서 이거를 기획하고 이 실행을 하게 하느냐 그 이면에 이 어떤 정체가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그 야권을 또 의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 형태겠죠. 최재형 목사의 정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면에 이런 어떤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게 하는 의도 기획을 누가 했느냐. 네. 이건 뭐 야권을 또 지향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또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제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봐도 이거 좀 수사를 해봐야겠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첩보, 정보, 제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사회적으로 있고 많은 의혹이나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
아마 검찰이 전담팀이나 어떤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철저하게 수사를 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